엑셀 토막 1회 기본 작업 문제 중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문처에서, 여기 주문처 열이 있습니다. 이 주문처에서 초등을 포함하는 자료에 제품 코드, 주문처, 품목, 구입가. 자, 여기 제품 코드, 주문처, 품목, 구입가. 이네 개의 열만 순서대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A25셀에 나타나야 되니까 이네 개의 열만 컨트롤 C 눌러서 깜빡깜빡거립니다. 테두리가. 자, 복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25에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다음 조건은 A22와 A23에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시된 함수는 find 함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find는 특정 문자열을 찾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등이라는 텍스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22에다가는 조건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건, 비교, 판단, 임의의 텍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find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find, 밑에 보시면 find t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문자열, 자, 초등, 그리고 뒤에 within text, 어느 셀에서 우리는 B4셀을 스타트점으로 B4, B5, B6 자동으로 알아서 하나에, 한 칸씩 아래로 내려오면서 컴퓨터가 체크를 할 겁니다. 이때 B4로 그대로 상대 참조를 이용해야 되고, 블럭을 잡고 F4 아래로 내려오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F4를 세번 눌러서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고 숫자 앞에는 달러가 없는 혼합 참조를 이용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상대 참조, 달러가 없는 상대 참조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밸류가 나옵니다. 자, 밸류가 나오는 건 여기에 초등이라는 첫 번째, 우리가 B4셀에 초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찾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초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초등이 있었다고 볼게요. 초등. 몇 번째 열부터 시작해요? 세 번째부터 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내려와서 보시면 3이 나옵니다. 아, find 함수가 초등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이 B4셀에는 세 번째부터 초등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컴퓨터는 0이 아닌 1부터 1, 2, 3, 4, 0이 아닌 모든 수를 true, 참으로 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수가 나오는 것들은 모두 여기에 결과를 표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등을 찾으면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가 임으로 여기다가 초등이라고 작성을 했었고, 원래는 병설이라고 있었습니다. 병설. 그러면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초등이 없는 셀들은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개념 강의 2강에서, 개념 강의 2강 미션 페이지 16페이지 미션 2번 문제를 보시면 if 함수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if error, if가 아니라 if error 함수. if error를 이용해서 여기 아까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 오류를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0으로 만들어집니다. 0은 false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find 함수만 써서 value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의 고급 필터 들어와서 목록 범위의 전체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 조건 범위는 이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해서 이 범위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초등이 처음에 있던, 뒤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디에 있던 포함이 되어 있으면 찾게 되는 겁니다. 자, true 함수를, true를 이용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문제가 최근 고급 필터뿐만 아니라 조건부 서식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find 함수와 search 함수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find, search 동일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search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find 대신에 search. 자, 대소문자를 구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현재는 한글이니까, 아, 대소문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search. 그대로 놓고, 자, 그대로 똑같이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아래쪽은 여기 행번호를 블록으로 잡아서 삭제를 하고, 다시 여기서 한번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고급에 들어와서 목록 범위 전체에
조건 범위도 그대로 이 범위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 범위로.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해서 역시 이 범위를 그대로 주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초동을 포함하는 열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파인드가 됐든 서치가 됐든 그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또 if 에러와 함께 사용된 경우 이 문제들은 개념 강의 2강 페이지 16페이지 미션 2 문제를 참고하시면 if 에러와 파인드 함수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포함하지야. 위에서는 우리는 포함하는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응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isError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현재는 B 사셀에 초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오류가 아닌 것들, 즉, 초등을 포함하는 것들이 필터링된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으로 is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초등을 포함하지 않는, 즉, 오류인 것들을 필터링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초딩을 포함하는 필터링 된 자료들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행번호 이쪽 쭉이 숫자들을 블록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find 함수를 원래 함수 주어진 것처럼 뭐 서치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서치와 함께 앞에다가 is error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치 함수로 찾아진 결과가 오류였었어요. 자, 오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세러는 오류이냐? Yes, true가 돼버리네요. 오류인 것들을 찾아라. 즉, 초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급에 들어가서 그대로 목록 조건 범위에 이 범위를 작성을 해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잡아서 이 범위로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는 초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들, 초등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아까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 오류가 찾는 것들, 결국 초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라는 의미라는 거. is error.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